아, 오랜만에 소개팅이라 너무 떨려. 아, 아 왜 싫다니까. 아, 얘기도 안 하고. 아, 진짜 소개팅은 됐어. 아,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잖아. 다시는 안 해. 어머. 아담한 키. 초롱초롱한 눈. 어, 완전 눈 이상.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예, 예. 아, 왜 오바를 떨고 그렇지? 어머, 키가 훈남이라서 한 18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오늘도 공쳤네, 진짜. 아유. 근데 죄송한데, 선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예, 저 지금 뭐 예능 프로 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오바하네. 쉬는 날도 없을 거 아니야. 죄송한데,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아, 대학이요? 예. 연세대학교 나. 아, 정말 장난 아니네. 참 흥분했나 보네, 그래도. 어이가 없어. 근데 난 고대가 더 좋긴 한데, 뭐. 그럼 혹시 노후 준비는 해두셨어요? 건물 뭐 몇 개 있습니다. 와, 저 건물 몇 개 있다고? 아우, 난 별론 것 같아. 어우, 반말. 어우, 자랑하는 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어우, 스트레스 받아. 이 사람 완전 오바네. 동순 씨, 잠깐만요. 입에 핑크림이. 어, 뭐야? 아직 덜 닦였어. 어, 놔둬요. 얘 사람 어디를 터치를 하고. 야, 어머. 어, 진짜. 어, 느끼해. 뭐야? 어, 또 뭐 막 닦아놓고. 어, 진짜.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근데 쉬는 날 주로 뭐 하세요? 아, 쉬는 날엔 집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라. 예? 문물 보본다고요? 예, 예. 어, 나도 항상 문물 보는데 우리 통하는 게 있네. 다시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아, 건물도 있고 막 연대 예. 나오고. 아. 오, 완전 진짜 멋진 남자네. 꺼진 글씨도 다시 보게 해주는 효과 좋은 문물보의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자, 근황 뉴스 한번 가야죠. 네, 네. 그 군인 남친과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부모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다고. 네, 고민하셨던 박채림님 소식인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허락 받을 때까지 계속 그 남친하고 좀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상담 받은 네. 날도 바로 끝나고 네. 바로 그 여자분 부모님이 운영하신 식당에 찾아가셨대요. 아, 네.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요. 네. 역시 우리의 솔루션이 대단합니다. 네. 어, 사진 있어요? 이야. 이분이 이제 군인분. 예, 예외 웨딩 촬영. 올 그 12월에 식을 올리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그 혼전 임신을 절대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생명이 생겼으니까 네네. 축복을 해주고 이왕이면 부모님들도 같이 축복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이 태명은 이제 튼튼이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태명도 네. 좋네요. 네. 네. 선녀처럼 키도 크고 네. 앞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멋지게 아이 잘 키우시고 두 분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도 그 우리 최연소 해녀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근황 뉴스입니다. 최연소 해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살인 지금도 최연소 해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 후배가 없구나. 제가 계속 막내.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 이게 진짜 이제 끝나버리면 후배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나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야, 대기업 8년차 직장인이신데 퇴사하고 해녀 되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아, 예, 예. 남편에게 지금 허락까지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회복지사분도 계셨고 유명 카페 사장님도 계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그래도 뭐 잘 생각은 해봐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향이나 체력이나 이런 거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네. 뭐 후배 양성 걱정 없으시겠네요. 네, 네, 네. 자, 오늘도 어떤 해녀가 올지 첫 번째 해녀 들어오세요. 해주세요. 예. 네.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아이씨, 머리가 자꾸 벗겨지네. 아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표정이 아 표정이 또 여기도 우울하다. 아. 자 이름 이름 김지민입니다. 몇 살이야? 22살이요. 22살? 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 전 남친이 너무 이상해서 그 트라우마로 연애를 하기가 무서워요. 언제부터 사귀었어 전 남친은? 저 19살 때니까 고등학교 때? 18년 때. 10월 달 언제 헤어졌어? 저 재작년 10월이요. 꽤 됐네. 네. 걔는 몇 살이었어?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 얘긴데. 같은 학교? 아니요, 아니요. 그럼 다른 학교? 네. 근데 왜 그렇게 2년이나 지났는데도 뭐가 뭘 당했는데 왜 그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있을까? 약간 좀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이렇게 연애할 때 최악의 남친이라고 불리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었어요. 쭉 얘기해봐봐.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알바에서 저는 꾸준히 다니던 알바에서 그 친구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왔는데 그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딱 열었는데 바로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도 없이 남자친구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랬는데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제 친구한테 걸쩍대? 네 근데 제 친구도 남자친구가 있던 상태였는데 한번 이제 우리 같이 술 먹자 하고 했는데 제가 그날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나 오늘 못 만나겠다 우리 약속 파하자 했는데 나중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내가 이게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못했는데 걔가 그날 야 우리 둘이 술 먹으러 가자 야 우리 둘이 술 먹으러 가자 따로?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꾸준히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둘이 만나자 우리 둘이 뭐 어디 같이 가자 막 이런 근데 걔는 왜 너한테 얘기를 안 해? 네 친구는? 일단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질타를 할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만났대 그 둘은? 안 만났대 안 만나고 친구들. 그냥 전화로만? 친구가 그때마다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건 지민아 트라우마 생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약간 집착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 앞에 찾아오고 진짜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연락하고 제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제가 7시 25분에 출근을 하면 7시부터 저희 집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고 싸우고 난 뒤에 제가 좀 화가 나서 제가 저는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어서 헤어져 이러고서는 그날 딱 끝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저 출근해야 되는데 그 계단 앞에 딱 앉아서 나와 이렇게 하면 제 손목을 딱 잡고 데려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싫어 난 너랑 할 말 없고 나 어제 너한테 할 말 다 했어 근데 제가 알겠어 오케이 할 때까지 보내지지도 않고 거기서 잡고 있고 내가 볼 때 이런 거 같아 지민아 앞으로 누구한테 막 연락이 계속 온다거나 집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 바로 집에 알려 엄마 아버지한테 알리고 주변에 다 알리라고 왜냐하면은 세상에 요즘 별의별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 어? 근데 이미 헤어진 지가 2년이나 지났고 네. 충분히 잊을만도 한데 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연애를 못하겠다? 그건 왜 그렇지? 이게 제일 큰 이유인데 이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면 이제 저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막 제 몸을 만졌어요. 아 뭐 그런 걸 허락한 적도 네. 없는데 자고 있는데 몰래 만지고 아 진짜로? 근데 그러다가 한번 걸려서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 막 아 남자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남자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만남 자체가 헤어졌어? 원하지 않는 만남이네. 어떻게 헤어졌어? 헤어진 거는 제가 근데 이러면은 제가 찬 거 같은데 제가 차였어요. 제가 차였어요. 오히려? 걔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좀 정략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내가 어제 사실 사고를 당해서 조금 아파 이렇게 얘기했더니 휴가 나와서 대학병원에 데려가겠느니 이렇게 해서 야 호들갑 좀 떨지 마 했더니 저한테 진짜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끝냈어요. 뭐 물론 그 뒤로도 몇 달을 더 시달렸죠. 그때 이후로는 그럼 연애를 한 적이 없는 거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가 걔가 진짜 처음 연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연애였는데 첫 연애에 너무 심하게 데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네 고충 충분히 알겠어. 너무 그 충격이 커가지고 딴 사람 못 만날 것 같긴 지금 네 심정은 그런데 네. 세상에는 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 네, 그거를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알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에 오면 다시 그 생각에 잠겨버려가지고 근데 며칠 만에 문자 오고 며칠 만에 사귀었어?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너한테도 그러는 자, 의미 있는 거야 지금 너랑 나랑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 처음에 어? 네 아무도 몰라 난 너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문자 와가지고 저기 어? 우리 어떻게 뭐 해요? 네. 그거 내일부터 사귀어? 사귀어 이상하지 말이? 아, 네 저도 처음에는 얘 뭐지? 싶어서 아 저 근데 제가 그때 확실하게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 그게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널 탓하는 게 아니야 아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너한테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사귀었다고 그랬잖아 네 앞으로는 그 어떤 호감이 가고 네가 괜찮은 마음이 드는 사람 또 낼름 그냥 바로 사귀지 말고 시간을 더 그래 시간을 갖고 그 사람에 그래.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네. 그러면은 충분히 알아가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 저는 적어도 1년은 그냥 봐야 될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봐 그렇게 계속 봐 사귀지 말고 계속 봐 그렇게 봤는데도 참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그때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성급하게 뭐 연락이 많이 온다던가 무슨 뭐 그러면은 거리를 두고 끊을 땐 확실히 끊고 괜히 여지 남겨두고 예 뭐 답장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게 경험이 돼서 안 좋지만 지민이 인생에 있어서 네. 정말 더 좋은 연애 사랑으로 가기 위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나 사랑하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또 네. 다시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해야 돼 네. 자, 하나 뽑아봐 갇혀 살지 말고 지민이 인생 과거의 그 안 좋은 기억들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야, 왜 박수 받는 날이 나잖아, 지민아. 나오잖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치? 그래, 많은 사람한테 박수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와, 진짜 영화네요. 그래, 힘내. 잊어. 이 문 열고 나가면 그래. 새롭게 가지. 너무 어려. 그런 거 안고 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야. 잊어. 이제 잊고 밝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 바랄게. 화이팅! 앞으로는 연애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신중함을 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도 제조. 진짜야. 무슨 일 들어가는 거야? 어서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님이 오셨네. 앉아. 자, 무슨 고민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뭐야? 치과에서 보러 갔다 줬네. 네. 아 치실. 네. 아 고마워요. 우리 보살님들 이는 소중하니까요. 아유. 치과에서 근무해? 네. 이름? 권혜진이요. 몇 살? 저 마흔
몇 살이지? 3살이요. 딸이 애기는... 정확하게 하네. 엄마 나이. 아기는 이름? 김주희요. 김. 주희요. 주희. 주희 몇 살이야? 12살이요. 우와, 아저씨 아들 태서랑 공감인데. 어.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저희 아이가요. 지금 5학년인데 스킨십이 좀 과해요. 스킨십이 좀 과해요. 어떻게? 너무 과해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유치원 때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선생님께서 주희가 애들 무릎에 자주 올라앉아 있다. 지금 지도 바란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나아진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가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초등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상담 좀 받자고. 근데 네. 학교, 유치원은 가볍게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엄마들 진짜 철렁하거든요. 네. 정말 무슨 일이 있나고 해서 쫓아갔는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 목을 끌어안고 체육 선생님 목을 끌어안고 너무 좋았나 보다, 진짜. 근데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요? 체육 선생님 착해서 좋아요. 착해서? 우리 주희가 체육 선생님이 되게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과했나 봐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지도 바란다고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왜 주희는 이렇게 누구 그 사람이 좋으면 좀 많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고 싶은 그런 게 있어? 네. 주희 그렇다고 아무나 안 안아주잖아. 네. 그럼 친하고 조금 그치?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사실 너무 난 유치원 때는 뭐 잘 모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 아이가 뒤에서 선생님이 좋아서 끌어안는 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말고 또 뭐 있나? 네. 그리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런데 자기 전에 아빠가 이제 비벼줘요. 자기 전에 아빠가 이제 비벼줘요.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어떻게? 아니, 흔히 이제 저희가 쓰는 단어인데 비비비비 이렇게 말하면 비비비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손 만지고 여기저기 비비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비는 건데 이제 둘째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비비비 외치면서 비비비비 외치면서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언제부터 해준 거야? 예, 옛날부터 그죠. 인지를 아빠의 영향을 받았네. 그러면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 네. 그러면 애정 표현은 어떻게 해? 아빠는? 주희야? 아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요. 엄마한테도?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가 그럼 엄마랑 자주 이렇게 사랑 표현 많이 하는 걸 주희가 보고 자랐나 보네. 근데 사실 집에서 뭐 비비비비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네, 충분히 이제 학교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가족은 다르다.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조금 그게 과하긴 한데 집에서 스킨십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비비비비 말고 아빠가 문제일 것 같아요. 비비비비 말고 아빠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을 비빌 때 과도하게 비빈 것도 있지만 이뻐가지고 이제 네, 비빌 때 이상한 언어를 써요. 이상한 언어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외계어 같은 거 쓰는구나. 아이 뭐 그거 뭐라 그러면서 일단은 불러요. 얘도 똑같아요. 일단은 입술을 뽀뽀하면 입출 입질 그러고 입술을 뽀뽀하면 입출 입질 그러고 배를 만지면 꿀룽이 꿀룽이 이러고 꿀룽이 꿀룽이 이러고 그러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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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쓰쓰 이러고 아빠 뭐해? 평범한 회사원. 회사원이야?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딸이 귀여워가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이한테 뭐 아유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뭐 우쭈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3살, 4살 때 보통 하지. 3살, 4살 쭉쭉 막 저기 막 쭉쭉이도 하고 여기도 만져주고 아유 우리 애기 통통한 거 봐라 이러고 하는데 주희는 12살이잖아.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과해. 그래도. 아빠는 얘가 아직도 그냥 애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아직도 아주 어린 애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애를 아이로 보면 안 된다. 그동안은 아빠 엄마의 사랑이 크고
편하게 이렇게 잘 지내자 이러다 보니까 아이 생각에는 어? 집에서도 이거 이러면 뭐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고 했으니까 밖에서도 다른 사람도 좋아하겠지라고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아이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컸으니까 야, 너는 이제 아빠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조금만 비벼주고 가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또 이제 비벼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이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선을 딱 그어줘야 된다. 그러면 잘 때는요? 잘 때 주희가 엄마 나 비벼줘 그래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불안하고 어? 어느 정도 선을 좀 커줘야 돼. 진짜로. 이제부터는 주희도 이제 다 컸잖아. 그치? 많이 컸지 주희? 네. 어 그러니까 꼭 비비고 뭐 이거 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기 전에 그냥 엄마 뽀뽀하고 잘 자 사랑해 그 정도가 어. 딱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뭘 자꾸 이렇게 많이 비비면 팔이 돼 주희야 이렇게 뽑아 어, 그럴 리가 어딨어 그치? 주희가 주희야 연필 한번 근데 그거 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어 뭐야 이게 어, 활짝 뽑았다 어 이게 뭐 전혀 생뚱맞게 나왔다 사랑하는 마음도 좋은데 균형을 맞추란 얘기야 아이를 위해서 좋았어. 정확하게 교육을 할 땐 교육을 해야지 되게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그런 거 어, 그런 거 같은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직 어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쁘고 해서 그렇다 치지만 이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사춘기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 여러 가지로. 아이한테도 계속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희도 오늘 아이씨 얘기 잘 알아들었죠? 네. 네.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주희가 내가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말도 잘 알아듣고 얼마나 행복하면 어. 그게 행복한 건 줄 알고 또 아빠가 그 사랑을 다 보여주니까 그런 반응이겠지. 방송 보시면 아빠가 이제 말로 좀 많이 표현해주고 주희 앞으로 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랄게요. 네. 어. 그래. 행복해. 네. 그래. 감사합니다. 들어가. 저 치모 애정 표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받으셨잖아요. 네. 정호 고장님께서 네. 내신 것 같은데 크면 좋아지겠지라면서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과한 것과 적당한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야, 우리 주희 이제 5학년이야.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조금만 비벼주자. 아빠 사랑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우 인사를 너무 잘한다. 이름? 강대성. 대성이? 강대성? 뭐해? 지금 소방공무원 준비. 공무원 준비? 예. 고민이 공무원 준비가 잘 안 돼?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11년 된 여사친이랑 썸녀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택해야 돼? 되나? 예. 그니까 여사친이 썸녀를 소개시켜줬는데 썸녀랑만 이제 계속 연락하니까 아 화가 났구나 삐졌어? 자기는 섭섭하대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썸녀를 선택할 건지 자기를 선택할 건지 썸녀를 선택할 건지 자기를 선택할 건지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해야 되나? 네 어우 야 그러면 이 지금 썸녀랑 여사친은 친구야? 아니요 동생이요 누가? 썸녀가 썸녀가 동생이고 자기 아는 동생을 네가 마음에 들었어 네 근데 그 썸녀도 너가 마음에 들었어? 그때 세 명에서 만났었거든요 아니 확실해? 네 썸녀도 너가 마음에 든 게? 여사친이 물어봤어요 마음에 그래. 드냐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소개시켜줘 놓으니까 당연히 걔하고만 연락하지 그럼 왜
여사친이랑 뭐 옛날에 사귄 적 있어? 옛날에 사귄 적 있어? 네. 에이, 근데 무슨 여사친이니 너도 이씨. 그럼 뭐야, 헤어졌어? 네, 고등학교 때 사귀고 잠깐. 아, 고등학교 때. 아, 어쨌든 사귄 적이 있잖아. 그게 뭐 여사친이야. 아니, 근데 그 뒤로 무슨 여사친한테 뭐 다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어. 걔는 없다니까. 걔는? 걔도 없었어요. 걔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걔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사친은? 근데 왜 너한테 자꾸 선택을 하라 그러냐? 자기들끼리 좋다라고 연락하고 뭐 헤어지든가 말든건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자기는 빠져야지 왜 자기가 나서서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친이 소개시켜줬는데 이제 썸녀가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뭔 얘기야 또?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너를 소개시켜줬어? 이제 헤어질 각이었는데 그냥 이제 한번 만나볼래? 어. 그래. 근데 그래서 만났는데 연락을 하지 말라 했는데 헤어질 동안 근데 제가 먼저 연락을 네가 반칙했구나. 왜냐면 썸녀 남자친구를 아는 사이라서. 아, 그럼 너도 잘못한 거지. 니들이 먼저 연락한 건 잘못이라고. 내 입장 생각 안 하고. 여사친 입장에서 할 말은 있다 그러면. 그래,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결국? 헤어졌죠. 근데 너는 지금 썸녀랑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너 그 여사친이라는 친구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거 어렵지? 네. 왜 여사친인데 왜 안 보고 못 살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친해가지고 따로 만나야 될까 애들을 걔들은. 네 여사친 인싸지? 네 여사친 인싸지? 네. 응? 동네 인싸? 네. 이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김태희라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어, 저기. 아, 김태희 또 오해하실까 봐. 우리 작가 이름이 김태희라서. 김태희라는 여자친구가 저기 있는데 김태희가 주변에 아는 사람 엄청 많아. 태희한테 얘기하면 막 다른 여자들도 소개해주고 막 같이 우리 어울려서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소문이 나. 그러면 쟤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자주 연락도 하고 쟤랑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야. 걔 그런 애지?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중심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서든지 다 껴있어야 되고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특히 이 나이 때. 그래서 그게 꼭 단지 네가 좋아서 니네 둘이 만나는 게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 또 자기가 그 미션을 줬잖아. 저 여자애가 남자랑 헤어지기 그치, 전까지는 그치. 만나지 말아라. 근데 얘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뭐 답이 나왔는데? 우리 대답은 뭐냐면 예. 어? 예. 둘 다 당분간 거리를 둬. 당분간 거리를 둬. 어? 나 진짜 너한테 너 이제 형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할게. 너 이제 소방 공무원 되고 싶지? 예. 공부하니? 예. 얼마나 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더해. 앞으로. 네.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에 싸돌아댕기면서 쓸데가리 없는 짓 하지 말고 예. 쓸데가리 없는 짓 하지 말고 예. 네가 지금 여자친구가 뭐가 필요하니? 어? 그리고 니네 그 한 번씩 모이면 몇 명씩 모이니? 5명? 정신 안 차려? 4인 이상 안 되는 건 몰라? 예? 아 지금은 내가 어느 때인데 또 몰려다니면서 지금은 예전에 만났던 애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저는 3명? 3명? 4명? 아니 이것들이 몰려다니고 말이야 이거 뭐 그 지켜 예. 대성아 미안한데 너 이렇게 스케줄 많아서 소방 공무원 되겠니? 아. 야 시험 언제 봐? 시험 언제 봐? 시험은 내년쯤에 내년쯤에? 네. 정확히 그것도 몰라 언제 보는지? 내년 한 4월달쯤에 그럼 올해는 안 봤, 올해는 시험이 없었어? 있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네.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아, 공부. 공부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 이제 마음 먹어. 오래 시작. 너 소방소가 진짜 이거 중요해. 우리 국민 그 안전과 여러 가지. 너 진짜 이거 엄청 중요한 일 하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돼. 너 우리나라 소방의 미래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거 말이 돼? 체력 훈련도 하고 몸 빼딱 말라가지고 지금 썸 타고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사겨가지고 나중에 홀딱 빠지면 시험 어떻게 보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성아 강하게 한 얘기는 뭔지 알아? 네가 이래서 여기 온 계기로 정신을 딱 차리고 그치 진짜 그냥 집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시원한 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썸녀냐 여사친이냐 선택하는 것도 네 인생에 중요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먼저 가장 큰 거를 목표를 두고 딱 그걸 해결하고 나서 멋있게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지? 그러니까는 여사친한테도 그러고 썸녀한테도 전화해서 나 누구도 선택 안 할 테니까 난 공무원 준비할 거니까 니들끼리 뭐 안 달라서 복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거 할게. 미안해. 야, 너 봤지? 돈벼락. 돈벼락 맞을래? 그냥 벼락 맞을래? 돈벼락. 돈벼락 맞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란 얘기 알았지? 그리고 네가 믿음직한 소방 공무원이 그래. 되잖아? 네. 썸녀든 여사친이든 뭐든 그 뒤에 알아서 또 연락 올 거야. 자, 네가 정말로 잘 되고 행복하길 바래. 네. 화이팅. 응원할게. 그래. 알았지? 공부해. 죽도록 한번 해봐. 체력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목표를 차게요.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네. 고민이 좀 해결된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그냥 둘 다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부만 하려고 계속. 그러면은 붙었어요? 네. 그럼 썸녀랑 여사친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둘 다 일단 만나야죠. 둘 다 일단 만나야죠. 아니, 한 명만 했어. 한 명만요? 그러면 여사친이죠.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만나고 싶어요. 계속. 보살님들 감사합니다. 합격해서 꼭 찾아오겠습니다. 뭘로 들어오는 거야 이거? 절로. 아저씨 누군데 여기? 쟤 왜 왔어? 아나 진짜. 야, 안녕하세요. 요즘 좋은데 왜 왔어? 아 우리 이런 모습 보려고 온 거야? 이렇게 됐어? 최저 예산에. 안녕하세요. 그래 뭐 아는 얼굴이긴 한데. 룰이니까 이름. 성우 시경입니다. 몇 살? 43살입니다. 43살. 또 부족하지 마. 웬일이야 너? 고민이 없잖아. 살이 좀 빠졌네. 제가 10년 만에 요즘에 아무도 안 내는 앨범을 내는데 앨범 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예 모르겠어 시장을. 예전에는 이제 CD가 이 정도 팔리니까 요 정도 수익이 나면 요 정도 예산에 근데 아예 요즘 CD를 안 사고. 아 그러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음원 수익도 얼마가 날지 모르는데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고 앨범 14곡을 2년 가까이 했으니 14곡? 어우 타이틀곡은 다 그래도 골랐을 거야. 골랐고 이제 타이틀곡이 이번에 댄스예요. 댄스 또. 자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 뭐다? 이거 뭐?
잘 들어봐. 내가 볼 때는 약간 처음부터 우리랑 상의를 했었어야 돼. 네가 지금 온 게 문제야. 맨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관계석이로 왔었어야지. 그럼 우리가 말렸지. 아, 기획부터 왔어야 돼.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이제 전반적인 걸 우리가 상의를 해줬고 전체 시스템을 전체 시스템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온 거 아니야 앨범이. 그럼 난 내 앨범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이제 5일 있다 찍어요. 댄스 뮤직비디오를. 근데 이제 댄스 뮤직비디오가 엄청 비싸. 처음 찍어보는. 아이고. 게다가 같은 날 방탄소년단이 컴백해. 방탄소년단이 컴백해. 그건 우리도 방법이 없는데. 가라 그냥. 좀 늦춰 날짜를. 안에서 유통사에서 연락이 와서 진짜 정면 승부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웃으면서. 아니 그래서 뭐 일주일 땡기면 뭐하고 일주일 늦추면 아니야 늦춰 무조건 아니면 땡기든가 늦추든가 둘 중에 당분간은 세상이 시끄러울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괜히 같이 네, 이거는... 그냥 뭐 휩쓸리지 말고 오랜만에 낸 건데 그러니까 그거 일단 그거는 늦추고 근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산과 우리 땡겨 땡겨 계획이 있잖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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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있잖아. 땡겨 땡기면 되잖아 땡기는 건 더 안 되지 왜? 우리는 나 혼자 하는 회사인데 열심히 꾸려서 지금 너무 더워지기 전에 내야 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날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방탄 팬들이 내 팬들이랑 얼마나 겹칠까 그러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 그게 한데 댄스 그래도 화제성이나 지금 노래가 나와서 막 이게 화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날짜는 못 바꿔 아니 알았어 날짜는 못 바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솔루션을 줄 거야. 근데 네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 일단 네가 지금 CD 얘기를 했잖아. CD. 요즘 사실 아이돌 그 팬분들이 아니면 잘 누가 CD를 구입하거나 이러질 않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아이돌들 그 CD 봤어 요즘? 봤죠. 많지? 뭐 카드도 있고 뭐 안에 사진도 뭐 많아, 있고 많아. 그래서 파격적으로 요번에 상반신을 까 내 젖꼭지를 보려고 돈을 낸다고? 젖꼭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수영복 사진이야 젖꼭지는 내 거 빌려줄 수 있어 진짜 대충한다 방송 야 진짜? 나 진짜로? 나 지금 엄청 고민하고 얘기한 거야 생각해봐 너 팬들이 있잖아 아직 팬들 있죠? 네 팬들이 있지? 네 팬들한테 그동안 안 보여줬던 거를 보여주란 말이야 이제 봐봐 성시경 파격적인 뭐 노출 화보 해가지고 이거 기사 나잖아 나도 사 나도 궁금해서 사 어? 얘가 뭘 했어? 나도 우리 아이폰 하나 사줄게 그리고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선녀 제한이고 나는 CD를 딱 100장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파서 한 장에 500만 원씩 팔아 그럼 이게 5억 아니야 다 팔리면 그래서 반응 좋다면 10장씩 더 파 계속 추가적으로 그래서 일단 10억을 만들어서 풍치라고 맞아요. 지금 너무 혼란해갖고. 놀랍니? 이런 방송이야. 그리고 너 뮤직비디오 아까 얘기했는데 너 돈 많이 든다고 그랬지? 내가 볼 땐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바뀌어야 돼? 중요한 건 듣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듣게 만들려면 완전히 병맛으로 가야 돼. 갑자기? 우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싸이가 미국에서 강남스타일이 터진 거는 왜 터졌니? 병맛이잖아. 근데 노래가 완전 달라. 난 되게 봄 노래. 한번 불러봐봐. 아 이거 왜냐면 어떤 풍인지 아예 모르는 거야. 아, 노래는 Oh, I want you, I want you 넌 오래 걸렸어 이렇게 내 맘을 전하기까지 Oh, I love you Oh,
I love you 이제라도 내 맘 받아줄래. 오, 아, 근데 이런 거 미디엄. 아, 미디엄 템포에. 아, 그래 얘기해줘야지. 바꿔야지. 제이크가. 야, 네가 안무를 좀 몇 개. 어, I love you. 안무는 다 나왔어. 아니, 기다려. 사이클 패러에서. 오, I love you. 오, I love you. 오, I love you. 오, I love you. 이렇게 가면 된다니까. 이런 걸 하라니까. 오, I love you. 어, 그래. 야. 어, 그래. 야. 이게 웃기잖아. Oh, I love you. 이렇게 천천히. Oh, 천천히. 본인도 즐거워하잖아. 어, 이상하게 좋다. 어, 좋다니까는. 어. 약간 나는 그런 느낌도 좋아. 옛날 그 90년대 느낌. 이런 거 있잖아, 옛날. Oh, I love you. 이게 뭐야? 수비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내 고민이 이제 지금 감이 없어갖고 여기 온 건데. 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둘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 믿어야 돼. 여기 거쳐간 사람들 다 잘 됐다니까? 그냥 노멀하면 내가 볼 때 화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이 본업이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앨범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화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가볍게 웃기게 하고 싶진 않은 마음이 있는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네가 정해놓은 대로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그만 갖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야, 너. 나는 진짜 뭘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지금 상당히 길긴 한 거야. CD 안에 자꾸 CD 안에 적어 있어요. 카드 있지, 카드. 노출 사진을 넣으란 말이야. 수영복 사진. 궁금해. 그거는 내가 볼 때 무조건 넣어야 돼. 근데 앨범을 팔기 위해서 수영복을 입는 건 아까 얘기한 그 선이 있잖아요. 내 본업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하느냐를 너무 벗어나는. 나는 다르게 생각해. 좋은 노래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아티스트가 갑자기 색다른 모습으로 어? 변신! 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즐거워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야. 즐거워하는 그것도 있단 말이야. 완전 꽂혔어. 난 형이 왜 훌륭한 센터였고 스포츠맨인지 알 것 같아. 형은 진짜 꽂히면 끝까지 얘기해요. 아. 끝까지 얘기해요. 어, 끝까지 그걸 어, 알았어요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알았지? 이겨야 돼. 그러면 카드가 있어. 각자 무슨 피카츄 카드 같은 거 카드. 그치, 그치, 그치. 그걸 다 모으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이 그거를 다 모은 사람한테 네가 나체 사진을 보여주지. 아니야. 아니야. 식사 한 번. 어? 네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내 팬들이 그냥 한 장씩만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많이 팔 거야? 수영복이지 뭐. 근데 수영복이지 뭐. 근데 다른 고민 없지? 뭐 있겠어요. 뭐 결혼 못 하고 있는 거 말고. 결혼? 결혼은 아 이거는 진짜 자기 인연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결혼은. 어? 내가 볼 때 얘가 준비는 돼 있어요. 이제. 준비돼 있지. 왜냐면 요리 실력이 또 진짜 셰프급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43살의 성시경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부정적이지 않고 아. 유머 코드가 맞으면 되지. 유머 코드가. 코드가 맞으면. 까칠해. 너랑 똑같아. 까칠해. 너랑 똑같아. 아... 약간 까칠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형이 날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 알겠는데 까칠한 거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뭔가를 당했을 때 정당하게 아, 이유가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난 좋아. 난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까칠함은 좋지. 피부가 까칠한 거는? 피부가 까칠한 거는? 어느 정도 까칠한데? 딱 봐도 까칠해. 많이 하얗게 올라와. 하얗게 올라와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솔직히. 너 그러면은 7월쯤까지 아무도 없고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나와. 그때 우리 보살팅 하는데 정말 여자분들 정말 너 그 나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우리가 어. 지금 이미 두 번 했거든. 두 번, 어, 쌍이 다 됐는데.
여기 나왔던 사람들만 나오는 거지. 아니야. 계속 바뀌지. 6회에서 나오는데. 그냥 소개팅이야. 그냥. 어.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몇 대 몇이야? 5대 5 정도만. 그리고 너 예선도 통과해야 돼. 예선도 통과해야 돼. 목걸이 받아야 돼. 예선도 통과해야 돼. 예선도 통과해야 돼. 목걸이 받아야 돼.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 우리가 커트를 하지. 야, 너 좀 쉬다가 7월 달쯤에 한번 나와. 자, 우리 시경이의 참 오랜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 어떻게 될지. 이거 내가 뽑으면 돼. 시경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음반이랑 모든 것들 얘기해줘라. 이야, 이거 터지네. 터지네. 이야, 이거 터지네. 터지네. 또 터진다고 내 앨범. 화산 터진다. 어, 터진다고. 진짜? 어, 화산 터져서 야, 여기 돈 벌어가지고. 어, 이 수영복 아니야? 어, 수영복이야. 어, 이 수영복 아니야? 어, 수영복이야. 다 연관돼 있다니까. 수영복이네. 다 나오잖아, 이거 봐봐. 오, 이 음반 터지네.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네. 여기 다 화산 있는 거 아니지? 밥그릇 뒤집고 막 별거 다 있어. 하여튼 의심은 봐, 봐. 너 진역 가는 것도 있어. 어이없 막 그런 거 있는데 너 이거 대박이네. 보고. 너 여기서 경규 선배님이 예림이 결혼식까지 마쳤어. 경규 형이 뽑았는데 여기 결혼 나온 거야. 와, 잘 되나 봐. KBS 조이 새 프로그램 들어간다며. 우리 다 이제 식구 되는 거야. 어. 조이에서 성공하자고. 그러자. 어, 여기 우리 연예대상 때 상 받고 대상 받았잖아. 조이 대상. 우리 KBS 조이 어, 대상 받았어. 너 다 뻥이라고 생각하지? 야, 와. 사장님이 오셨다니까 여기? 야, 사장님이 와서 상패를 만들어 줬어. 아니, KBS 조이 대상이란 말이 너무 웃겼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있어. 이래 때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대상을 받았을 때니까. KBS 연예 대상 중에. 오, 오, 이 사람 봐라. 와. 얘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네. 야, 너 너무 무시하네, 우리. 야, 지금 박준빈 사장님 보면 나 지금 오열한다, 오열. 아이씨. 되게 치열했어. 연예의 참견이랑 두 개가 싸웠어. 보살이랑. 어. 어찌됐든 너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그거 받으라고. 연말에 꼭 받으라고. 예, 형. 가, 들어가. 가. 갈게요. 잘 가. 가. 이런 와. 촬영이 어딨어. 너무 개운하지? 오늘 하루 이거 해야 되겠지. 아, 멀리 못 나가. 그래. 계속 수영복 생각만 나고 혼을 털린 것 같은 기분. 그래도 제일 솔깃했던 건 보살팅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이름? 조대한. 33입니다. 33? 동안이네, 아니. 뭐해? 그 배달대행 하고 배달대행 있었는데. 하고? 네. 하, 태연이 좀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다. 아, 네. 딱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왔어? 그, 아, 제가 어릴 때 보육원에 살았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한 세 번 찾아오셨거든요. 아, 그 기억은 있고? 어.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를 좀 어떻게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려고? 네. 어, 그럼 몇 살 때 널 맡겼어? 그 제가 나중에 이제 기록으로 알았는데 세 살 때부터. 어이구. 그러면 대한이 본명이지 근데 이게 그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겠네.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어머니는 그때 왜 맡겼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는 본 적은 없고 초등학교 때 세 번 본 거 말고. 아, 네. 엄마 왔을 때 어떤 기억이 있어? 뭐 했어? 그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마지막 기억밖에 없는데 놀이공원을 같이 갔었거든요. 아. 이제 동생 두 명이랑 동생 두 명이랑 친동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네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동생은 좀... 엄마가 키웠어? 네. 너만 맡긴 거야?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럼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아, 그때도 좀 한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이 기억에 아. 그럼 추측인데 엄마가 새로 결혼을 하셔서 그쪽에서 난 아이 그치 대한 동생이니까 그래도 네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실까 그지? 네.
근데 노래공원 가서 뭐 했어? 이제 관람차를 동생들이랑 같이 타서 이제 김밥 먹으면서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있다가 이제 다시 보육원에 맡길 때 그 과자를 뭐 한 포대기 사주시는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뭐 갑자기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랑 추억 남긴 것 같다. 네, 그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은 안 하셨고 기억나는 그 다시 올게 이런 그 말씀.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너도 20대가 있었을 거고 네, 지금 서른이 넘어서 또 갑자기 좀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거야? 그냥 저에 대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 너무 어리. 찾아서 그냥 뭐 그냥 알고 싶어요, 그냥 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게 하고 안 왔으니까 한 번쯤 만나서 어떻게. 이제 제가 아버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육원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편지만 왔어요. 통화 같은 것도 한 적도 없고? 네, 편지 왔었어요. 거기도 또 뭐 뭐라고 쓰였던지 기억나, 그거는? 아, 그게 보니까 교도소에서 왔었거든요. 아이고, 아버지도 네. 또. 그래서 아이고. 그걸 이제 제가 너무 어리니까 뭐 찢어버렸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버지가 되게 편지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지.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보육원에 이렇게 맡겨놓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찰 노릇인데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니네 엄마도 아마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야. 왜냐면 아빠가 갑자기 교도소 가고 그러니까. 본인은 돈을 벌 능력이 없고 네. 저는 남들도 다 저랑 똑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이런 곳에 살고 이제 어머니 그래, 그래. 놀러가고 어리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을 나와서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던 거잖아.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뭐 부모님 있는 애들도 세상에, 있고 뭐. 이제 제가 그 보육원에서 이제 나왔었어요. 좀 어렸을 때 제 어릴 당시에는 좀 보육원에서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네. 그게 싫으니까 몇 살 때 나왔어 너? 17살 때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으로 그다음에는 혼자 어떻게 살았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버텼어요. 밖에서 놀이터에서 자고 뭐 제가 빵도 훔쳐 먹고 막 편의점에서 뭐 훔쳐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때 뭐 오죽 얘가 뭐 아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 굶어 죽을 순 없고 네,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네. 그렇지 네. 그렇다고 네가 가서 빵집 하나 주세요 이런다고 할 수도 없었던 아, 그렇게도 거고 해봤었어요. 아, 그렇게도 해봤었어요. 그렇게도 아, 해봤었어요. 줬어? 아니요 안 주더라고. 안 줬어? 그래 네. 그런 거지 뭐 제가 이제 경찰서에 한번 잡혀가서 어렸을 때 한번 그래서 네, 대안학교 네, 거기를 들어가서 네, 19살 때 나와서 제가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처음 20살 되고 나서 술집 웨이터 막 이런 거 잠은 어디서? 잠은 어디서 잤어? 이제 가게 숙소에서 자고 막 그렇게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보니까 일단 고아들을 너무 안 좋게 봐요 사람들이. 예,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치 열심히 사시는 분도 많지 되게 그런 편견이 나쁜,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엄마가 찾고 싶었구나. 그 전에도 한번 노력은 해봤던 거야? 예, 노력은 해봤어요. 계속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막 동사무소 구청 막 해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뭐 흥신소 이런 데도 한번 알아봤는데 돈을 되게 세게 달라고 해서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나시는 게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대안아 거기 있어. 네. 대안이가 나이 33 먹을 동안 아, 예. 엄마가 그걸 마지막으로도 안 보고 연락을 안 했다라는 거는 엄마한테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지 않으실까. 우리가 여기 너 같은 얘기 많이도 오셨거든. 많이 오는데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카메라 보고 엄마한테 뭐 네. 한마디 해줘도 돼? 어. 아 잠시 어 생각해봐 래래 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괜찮아 울어. 눈물 나오면 울어 태연아. 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네 한번 그냥 아. 아 그냥 뵙고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본인의 네. 마음을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네가 조금 힐링이 될 수 있어. 아, 네 맞아요. 어, 그렇고 앞으로 연락이 안 오더라도 아, 네.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너 나름대로 꿋꿋하게 네. 정말 부지런히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 어릴 때부터 뼈에 사무치는 네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네 가정을 네. 그치. 꾸리고 네. 네 아이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네. 어? 네 가족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네. 네 어릴 때부터 네 마음속을 짓눌렀던 그 진짜 그래 그 외로움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치유가 될 거야. 갖고 있는 행복을 좀 더 키워. 아, 알았지? 행복해져. 그래. 알았지? 대한이 앞으로 미래는 어떨지 엄마와의 연락은 어떨지. 그래, 그래.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벌겠다 너. 그냥 복 들어올 것 같다. 어. 복이 그래. 들어온다는 얘기야? 어.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고 네. 대한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아. 힘내. 네.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계획이신지 찾으려고 노력은 지금까지 다 해봤고요. 안 되면 이제부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내 행복을 쫓아가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해봐야죠. 살면서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 여기서 해서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보살님들 감사합니다.